구글과 생활코딩이 함께 만들고 오픈 튜토리얼스가 운영하는 코딩 이야기 마지막 학기를 시작합니다. 2017년 6월 1일부터 시작해서 73,355명의 학우들과 코딩의 세계를 탐험해온 코딩 이야기는 이번 학기를 마지막으로 작별 인사를 드립니다. 시작이 있으면 끝도 있겠죠. 또 끝이 있기 때문에 새로운 시작도 있는 것일 거고요.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 이렇게 정식으로 작별 인사를 드립니다. 사실 코딩은 하나의 단일 기술은 아닌 것 같아요. SNS를 만드는 코드, 전자상거래를 만드는 코드, 자율주행 자동차를 만드는 코드는 코드라는 유사성이 있을 뿐 전혀 다른 문제, 전혀 다른 지식, 전혀 다른 문화 속에서 만들어지는 산물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코딩이라는 화두가 어느 정도 익숙해진 만큼 이제는 코딩 교육이 보다 정확하게 현실을 반영하기 위해서 더 작은 덩어리로 분해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그렇게 만들어진 각각의 지식들이 각자의 삶과 촘촘히 연결되어야 됩니다. 코딩 이야기는 이렇게 인사를 드리지만 조기 교육의 고통이 아닌 만학의 즐거움을 추구할 수 있는 야학들이 생겨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응원해 주시고 지켜봐 주세요. 코딩 이야기 7기는 2020년 1월 3일부터 15일까지 총 10일 동안 순수한 온라인 활동으로 진행됩니다. 코딩 이야기는 두 개의 트랙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트랙은 코딩 공부 트랙입니다. 이 트랙에서는 코딩 이야기에서 제공해드리는 무료 코딩 강의인 웹1을 10일 동안 공부하게 됩니다. 이 트랙이 끝나고 나면 코딩으로 할 수 있는 수많은 일 중에 하나인 웹사이트를 완성하게 될 것입니다. 이 과정은 그리 어렵지 않지만 정보기술을 관통하는 두 가지 중요한 주제인 컨텐츠의 제작, 컨텐츠의 전송이라는 두 개의 기둥을 세우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자, 두 번째 트랙은 프로젝트 트랙입니다. 공부에는 때가 없습니다. 하지만 공부한 것을 써먹는 것엔 때가 있습니다. 공부만 하고 공부한 것을 써먹지 않으면 머릿속이 복잡해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또 안목만 높아져서 자기가 만든 것을 부끄러워하게 됩니다. 이런 마음의 상태에서는 생산자가 되기가 어렵습니다. 프로젝트 트랙에 참여하신 분들은 각자 자신이 하고 싶은 프로젝트를 선정해서 10일 동안 각자의 공간에서 각자의 시간을 내어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앱을 만드셔도 좋고 미뤄뒀던 분야의 공부를 하셔도 됩니다. 코딩 공부 트랙이나 프로젝트 트랙을 진행하시다 보면 막히는 문제가 생길 거예요. 지속성을 떨어뜨리는 위기의 순간입니다. 이 순간을 잘 넘어갈 수 있도록 코딩 이야기에서는 조력자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현업에서 활동하고 있는 엔지니어들이 여러분의 문제 해결을 도와줄 것입니다. 막히는 부분이 있을 때 코딩 이야기의 질문 게시판을 통해서 물어보시면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여러분의 막힌 부분을 뚫어드립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코딩이라는 거대한 분야에 대한 탐험을 시작할 것입니다. 코딩은 방대하고 거대한 세계입니다. 복잡한 미로와 같아요. 그런데 이 미로에는 입구가 하나가 아닙니다. 무수히 많은 입구가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모든 입구가 쉬운 길로 통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코딩이학 팀이 어렵게 발견한 입구가 있습니다. 이 문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죠. 마지막 목적지까지 여러분을 덜 고통스럽게, 때로는 즐겁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코딩 야학과 함께 해주세요. 코딩 야학.